경기도 중심정책 지역 앞에 모든 것 임진의 골목대장 스피드 있게 새롭게 돌아온 소통 벌컥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스피디한 진행의 박은사입니다. 다음에 오사 축구다. 다음은 화제 코너죠. 임진의 골목 대장. 네, 골목 경제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임진의 골목 대장 시간입니다. 경기도청 경제정책 지원 단장님이시죠. 임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제 뉴스쇼. 네, 지난 시간에는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오늘 경기도 골목 상권 조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이번에 상권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는 이세연 매니저님하고 안석현 매니저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연 매니저님, 그 골목 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골목 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은요.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등록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외된 골목 상권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도 어렵고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러한 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저희가 조직시켜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소규모로 사업화 지원까지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들께서는 상인분들께 그렇다면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엔 상인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더 나아가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각 지역에 배치된 매니저들이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거의 이제 아들과 딸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좋네요. 두 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두 분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외면받아오던 지역의 골목상권에 우리 매니저님 두 분이 아들과 딸이 돼서 도움을 드리러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현장의 상인분들 반응은 당연히 좋겠네요.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겨주시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씩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아들같이 대해주시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세윤 매니저님도 뭐 기억나는 골목 상권 있으신가요? 저는 분당 무지개 마을에 있는 한 상가가 기억이 나는데요. 상가 번영회 회장님께 사업 설명 드리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좀 생소한 반응이셨어요. 근데 상인분들 이제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내부 간판도 예쁘게 바꾸시고 하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셔서 저도 굉장히 보람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골목 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요. 좀 더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어떤 한 번도 상인회가 조직되거나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아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럼 여전히 거기에도 여전히 상인분들이 생계를 이어가시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패키지 상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상권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상인 교육, 선진지 견학,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을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래 나가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골목 상권 조직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요. 장안의 화제이죠.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요. 오해와 진실을 Q&A 방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제 뉴스쇼. 자, 다음은 시즌1에서 화제가 됐던 정통적인 코너입니다. 목욕탕 박민수 중후관의 소통 벌컥 스피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목욕탕 박민수 주무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은 또 어떤 보도 자료를 들고 나오셨나요? 박원사님이 약속 같은 건 좀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저요? 네. 아, 당연하죠. 약속으로 저희
우리 아이파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약속 네. 안 지키면 난리 납니다. 우리 애들 막 들어놓고 난리 나고 아빠 뭐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줬다 그러면 집안 내내 약속 집안이에요. 피 자체가 약속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약속 시간에 한 뭐 3분에서 5분씩 이렇게 습관적으로 늦으신다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도 방금 제가 네. 좋은데 30분 기다렸는데. 네네 뭐 그런 네네. 뭐 얘기들도 어떻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거 물어봐줘야지 이거. 어디 있냐? 있잖아. 어디 있어? 아 이게 저 달라갔구나. 아 그렇구나. 그 거의 모든 공약들을 다 실천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개해 주시죠. 자 여기 이 페이지 봐봐. 난 없는데? 시나리오를 줬잖아. 종류가 아 이거 이쪽에. 네? 네. 아 정말 잘 된 일 아 정말 잘 됐네요. 민선 7기가 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약속을 지킨 내용. 아, 약속. 네, 약속과 관련한 그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약속 이야기를 하셨군요. 경기도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콜센터요? 네. 네. 그분들이 한 67분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7월 1일자로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네. 원래는 사실은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이렇게 경기도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셨었던 거죠. 네. 사실상 이게 콜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그 근무를 하신다는 게 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예, 좀 애매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67명 전원이 네. 공무직,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됐다. 네. 잘 된 일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무엇보다도 네. 진짜 약속을 지켰다는 게 좀 그쵸. 예, 뿌듯하네요. 네. 예. 이분들도 그 정년 같은 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정년이 60세까지고요. 어떤 공무원 규정 같은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네. 올해 1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속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동적이네요. 민선 7기의 핵심 기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만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아, 네, 요게 이제 민선 7기의 기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노동 존중하고 네. 일자리 창출 네. 이 두 가지 가치가 다 녹아있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지시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이게 공공영역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간단간단한 일, 단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최저임금을 주면서 아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돈 아끼지 마라. 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아니 진짜 필요한 공공영역에서 일을 시키는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지 너무 인사카에 굳이 마, 굴지 마. 돈 아끼지 말고 갖다 써. 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박민수 중원님 네. 요즘 뭐 연기하고 있나요? 아, 요즘 뭐 이게 아니, 무슨 드라마 보는 거 같아요. 아, 요즘 거의. 사실은 정책이 딱 하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가급적이면 진짜 제가 좀 이렇게 빙의해서 하려고 하는 진짜 실제로 제가 보도자료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정책들이 오케이. 많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너무 늘어지면 네. 편집당하니까 다음으로 네, 바로 네, 뭐. 네. 콜센터 직원분들의 이제 정규직이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지방 정부 그리고 국가 기관 그리고 뭐 여러 어떤 다른 곳에서 좀 배치마킹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그분들의 주머니가에서 어떤 그 골목상권으로 또 돈이 흘러 들어가고 뭐 살고 있는 이 경제도 굉장히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지역화폐도 그렇고 기본소득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진짜 네. 일석이조의 강력한 정책을 네. 우리 경기도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경기도는 네. 어지간하면 일석이조 아니면 잘 안 하죠.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경기도 네.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 벌크업 스피드 박민수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는 여름철 공무원 복장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 7월부터 두 달간 자율적으로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반바지 착용 공무원이죠. 부자필 주무관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경기도청은 본격적으로 반바지 입기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경기도 공무원의 이와 같은 작은 변화의 노력이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작은 에너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박원사였습니다.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